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팟빵에 광고하고 대박나는 소리입니다. 청취자는 건너뛰고 광고주만 혼자 듣는 올드한 광고는 이제 그만. 광고주 여러분, 이제 스킵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가 정확히 청취한 광고만큼 지불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유효 청취 보장 광고 팟빵 광고. 전화 02-6903-9261이나 이메일 @팟빵.com으로 문의주세요. 오늘 방송 중 나오게 될 거친 표현과 인신 공격성 발언은 모두 설정이며 사전 양해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윤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2. 사랑을 하고 싶어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어라. 가슴 아픈 느낌 갖고 싶어 애가 타는 느낌도 의미 없이 지나는 하루하루 속에서 사랑을 하고 싶어. 정윤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 2! 왜 이렇게 외쳐요? 아, 제가 사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설마? 네, 저 사실 문바랍니다. 치사한 새끼 같은데. 감추고 감췄던 저의 정체를 드디어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총가역이잖아. 총가역이잖아. 의지와서 그래. 통합의 정치합시다. 네. 아무튼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해서 저희도 한 2주 정도 네.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네. 저희가 박근혜 정부에 최적화된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간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연구 좀 해야 되는군요. 해야죠. 네. 정권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아니,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최적화된 방송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뭐예요? 권력은 또 항상 감시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좀 조율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이제 불금쇼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시즌1은 어디서 듣냐 궁금해하십니다. 네. 네, 시즌1은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네. 맘마이스로 들어가시면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금쇼 시즌1 꽤 오래됐지만 또 추억의 에피소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쉬시면서 2주 동안 쭉 다시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맘마이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네. 지난 맘마이스에 김원준 씨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그 최욱 씨가 댓글을 그렇게 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아, 농담할 때 아닙니까? 네, 농담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네. 보는 뭐 시각에 따라서 네. 또는 뭐 가치관에 따라서 네. 팬심에 따라서 어. 뭐 의견은 다양할 수 있죠. 최욱 씨가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삐진 얘기 좀 해줘요. 에이!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 김원준 얘기하기도 싫어? 아니, 얘기하기 싫으면 내가 왜 얘기를 꺼냅니까? 그거대로 두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러분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한 말씀은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김어준 씨가 이제 방송 끝나고 네. 떠난 다음에 김엄마한테 최욱의 재능에 경외감을 표했다. 이거 팩트 아닙니까? 예, 네, 그거는 이제 네. 전해 들었습니다. 팩트죠? 그건 뭐 팩트겠죠. 예. 개쪽가 아니라 단체 많이 올렸는데 왜 그래, 이어. 네, 하여튼 뭐 김어준 씨가 워낙 뭐 원래 스타일이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런 측면이 뭐예요? 예? 무례한 예. 측면? 아, 그게 왜 무례라고 생각해? 그러면요. 그게 이제 거만한 측면? 어허. 목에 기부스한 측면? 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차가운 측면? 저는 근데 사실 네. 김원 씨와 관련해서 제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네. 방송을 보시면 저는 아니에요. 정영진 씨가 진짜 수모를 당했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인사를 해도 받아주고 했는데 최욱은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아니, 저는 사실 네. 정영진 씨가 거기에서 네.
많이 위축되고 네. 페이스를 잃고 네. 심지어 이제 거기 오셨던 분들도 네. 정영지 씨를 외면하는 아. 그 상황에서 아, 좀 맞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함께하는 동생으로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거의 이제 뒷부분에 네, 네. 약간 좀 웃음으로 승화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네,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여튼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2주 동안 네. 열심히 고민하고 새롭게 좀 정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어준 건에 대해서는 이제 네. 문캠프와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누가요? 네. 문캠프 없어진 게 언제인데 누구랑 상의를 해. 네, 아무튼간에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음 카페. 불금쇼로 검색하시면요. 불금쇼 공식 카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네. 카페에 가입하시면 또 우리 카페 회원분들과도 많은 연애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저희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실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카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회원님들끼리 네. 이 모임도 자주 하고 하더라고요. 집에도 막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그런 친목을 또 도모하는 것도 저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서 또 맺어주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맺어졌다 깨졌다 뭐 서로 손가락질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개인적으로 불금쇼를 네.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만큼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세포로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 아닙니다. 최욱 씨. 아니에요. 어허, 내가 여기서 뭐 본 것 같은데 참. 최욱 씨. 전혀 아니에요. 뭘 합니까 제가. 내가 뭐, 댓글인가 뭐 해서 사진 하나 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섭외가 종종 들어옵니다만 네. 저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불금쇼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닌데 왜 저러나 싶기도 하겠지만 네. 뭐 재능이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 단어 너 생각했지? 아 그리고 네. 뭐 또 몇몇 분들이 아니 너보다 훨씬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도 지금 팟캐스트 업로드 날짜 딱딱 지키는데 야 너는 뭔데 안 지키냐 그러시는데 네. 그분들은 그냥 출연만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기획하고 섭외하고 편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랬던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분권화합니다. 아 우리도 네. 아 권력의 분산이 일어납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정신 아닙니까? 아, 지금까지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우리 최욱 씨가. 네. 내려놓고. 네. 분권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누가 과연 그 권력을 나눠 가지게 될지.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 더욱더 유쾌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에 공중파 들으세요. 팟캐스트에 얼씬하지 마세요. 네, 2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puni.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남자는 이런 광고 대박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싸고 효과 빠른 한국인의 광고 불금쇼 광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불금쇼와 함께하세요. 010-7261-3524 010-7261-3524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010-7261-3524.